책 보면 잠 와요. If I look at books, I fall asleep.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이상해요. Real class. 영어는 절대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아요. 책이 나를 재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Books put me to sleep.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함께 봤잖아요.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그냥 치환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영어적인 사고가 뭘까 고민하면서 문장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외워둡니다. 리얼 클래스 수업에서 만나요.